아니 그리고요. 그냥 부탁이 부탁이라기 부탁.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다고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저기 한번 갔다가 이리 한번 왔다가 저리 한번 갔다가 이리 한번 왔다가 하면 안 돼. 그러면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 되죠? 다 운동도 하고.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프리지 스트리밍이 안 되네. 솔직히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저희도 힘이 쭉 빠져요. 우리도 여러분도 웃기고자 이렇게 하지만은 웃기는 거 먼저지만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땅 파면 돈 나오냐? 땅 파서 돈 나오는 거는 그 포크레인 기사는 나오네, 솔직히. 근데 우리는 솔직히 땅 파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있는 끼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거 누룽지 하나 팔고 젤리 하나 팔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기름값이라도 하고 이제 우리 딸내미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딸내미 3살짜리 딸내미 기저귀값이라도 합니다. 근데 또 이놈의 코로나인지 코브라인지 이것 때문에 아주 사람 속상해 죽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연하시는 분들, 예술인 분들 다 힘들 거예요. 되게 보통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월급 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겠지만 저희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삽니다. 그래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진짜 하는 팔자인데도 참 한 번씩 이렇게 원망스럽다가도 내가 못한다고 이 품발을 하고 있을까 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내 몸짓 하나에 말 하나에 웃고 있으면 나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품발하는 직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직업에 너무 귀천이 있겠어요. 솔직히 사기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웃기면서 그래도 이거 누룽지 팔면서 젤리 팔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여기서 쫓겨날 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아 진짜 여기 없으면 우리 없으면 어쩔까요 진짜로. 이게 여기 오시는 분들 쫓아내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 일할 때 알려주고 가라 그래. 에? 우리 가서 일할 때 알려달라고. 뭘 어디서 일할 때? 사람한테, 쫓아내는 사람한테. 아 쫓아낸 사람한테? 우리 일할 자리 알려줘. 아 우리 일할 자리 좀 구해달라고? 진짜 진짜 그러고 싶네요. 제발 우리 공연할 자리 좀 맡아놓고 쫓겨보내라고. 여기서 내보내려면 맞아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 실외는 이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감염 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사람들이 그럼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싹 구속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막혀있는 데가 아니라 뻥 뚫린 데인데 왜 자꾸 우리만 못 잡아봐서 안다는건 모르겠어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 아무튼간 이 마스크 벗고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이제 우리 또 치질이래. 미안해요. 발음이 새갖고요. 우리 찌질이 품방님을 치질이라 했어. 미안해요. 뭔 일이 없어. 발음이 새었어. 뭔 일이 없고 78이? 78이. 뭐요? 78이. 아, 78이. 아, 오늘은 찌질이 분반님이 없고, 78이가 왔대요. 나 이런 컨셉 처음 봤어. 근데 이빠마리 엄청 잘 어울린다. 본인 머리 같아요. 암튼간. 됐대요? 노래 한 곡 합시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응.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어차피 거리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모여있지 말아요. 쪼리 안 보겠다, 이리 안 보겠다 하라니까. 거리 유지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노래 한 곡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홍진혜 씨의 신곡 안 돼요. 오늘 쫓겨나도 아이고 이 철양신세 어쩔까. 그대 떠나신다면 화이팅! 아 깜짝이야. 홍진혜 정말 깜짝 놀랐어. 싫어요 그대 기절하시나 그럴 자신이 날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난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전부 있고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요 원래 눈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 낳고 나니까 마음이 막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지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괜히 막.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품바님들, 또 우리 집구석 못 떠나 우리 방탱이가 뜨썩뜨썩 거리시는 우리 품바님 팬님들, 아 분위기 바꿔야 돼. 아 참 괜히 저 이런 노래 해갖고 괜히 눈물 나게.
아, 나오지 말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품바나 우리 품바 좋아하시는 팬님들이나 집구석을 포기한 사람들이라. 아이고. 아우, 왜 이렇게 서럽지? 어, 진짜. 어. 위대한 약속을 또 신청을 해주셨네. 네, 울었어? 어. 서러웠어. 어, 너무 서러웠어. 나 안아줘! 나 안아줘!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결혼한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예. 그래도, 우리 딸내미 목이 살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 진짜로. 자, 위대한 약속 한 곡 하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방금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 거리두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여기 쫓겨보낸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거리두기는 그냥 안 시켜요. 맨날 거리두세요, 거리두세요 하면은 킹하게도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예, 물건 팝니다. 예, 물건 팔아서 예, 물건 안 사신 분들 어차피 가시니까 그렇게 거리 유지를 시킵니다. 예, 솔직히 이거 우리 공연 예, 그냥 열심히 하지만은 예,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 팔아야 우리 딸내미 기저귀값 하고 우유값 하니까 솔직히 열심히 산다고 하나씩 보태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요. 솔직한 말로. 솔직히 지금 이 심정 이 백운 호수에 빠져 뒤집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위대한 약속이라 노래 하면서 아 위대한 약속 내가 가사를 몰라. 뭔 노래를 해야 되지? 미운 사랑 하면서 저희가 한 바퀴 돌게요. 거리 두기 하면서 여러분들 저희가 자꾸 판다고 판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가 거리 유지가 돼야만이 우리도 여기서 공연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그거 하나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다고 너무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한번 아 그리고 구경하고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사주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아 너무 솔직했어 어떡해. 어쩔 수 없이 거리 유지 시키러 갑니다. 자, 두봉지 하나에 5,000원, 젤리 5,000원. 아. 고마워요. 아니, 젤리, 됐어요. 아니, 잔도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나에 5,000원. 어머나, 싸그리 거리 유지가 되어버렸다. 아. 아, 갖고 나가면은 그냥 나가기만 해도 거리 유지가 된다, 야.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돈을 안 뺐다니. 또 필요하신 분 계세요? 야, 야, 야. 야, 이거 뭐 팔라고만 하지 말고, 뭐 팔라고 하지 마. 그냥 바구니만 들고 한 바퀴 돌아. 그냥. 그러지. 이거만 갖고 돌아, 그냥. 아이 하나만 고마워요. 계속 돌아 이거를 아 그래요. 찌질이 품바님 공연할 동안 내가 자꾸 막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할게 그냥 그게 낫겠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치 아이고 야, 이 광경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야, 그 맡은 사람들이 싹 갔다. 네, 거리 유지 됐습니다. 네, 거리 유지 됐습니다. 그럼 요거 리아키님 노래거든요. 리아키님이라는 가수님의 노래인데 진짜 욕심 안 버리고 네, 이 가사 같이만 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만 살면은 네,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돈도 돈이지만은 네, 돈도 벌긴 벌어 더 살긴 하지만은 딱 요렇게. 가사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 곡 올려드리고 우리 지지리 부모님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즈 됐습니다. 커리어즈 됐습니다.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노래가 참 좋아요. 예, 욕심 안 버리고 예, 딱 소박한 집에서 예,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딸님이 봤어요? 너무 이쁘죠? 아빠랑 완전 빼다 박아버렸죠? 진짜 씨도 두고 못 한다고 어디 내놔도 딱 보람이 딸딱 써져 있어. 우리 딸이 우리 딸 요 앞에 우리 꼬맹이. 우리 딸이요, 우리 딸. 우리. 네. 엄마한테 오는 거야? 엄마한테 와? 이리 와. 그래도 끼를 못 속인다고 무대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리 와. 응?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고기, 아니, 까딱 한번 어떻게 하냐. 배꼽 인사. 뭐나 세상에. 야, 니가 나보다 낫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만원 번다. 아이고. 진짜 우리 딸내미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합니다. 예. 엉덩이 춤춰. 어머나 세상에. 진짜 여기, 어머나 어디서 막 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윤순이 깍깍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 장구 치는 것도 막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윤슬이는 얼굴만 조금 보여주는 걸로 하고 우리 윤슬 공연단의 단장님이십니다. 윤슬이 우리 윤슬 딸 이름이 윤슬입니다. 그래서 딸 이름을 따서 윤슬 공연단으로 했어요. 우리 한마디한테 갈까? 윤슬이 한마디한테 갈까? 자 이건 우리 윤슬이 거예요. 윤슬이 거. 우리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 여기 있네. 그렇지. 자, 이따. 엄마 금방 내려갈 거야. 엄마 금방 내려갈 거야. 우리.